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저희 채널 댓글에, 아식스 DS 라이트 프로, AG 제품. 제가 이제 그 제품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뒤에 좋은 제품이라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그게 이제 인조 구장을 천연 구장처럼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뷰를 해드렸죠.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 리뷰를 보신 분이, 아마 이제 다른 리뷰어가 한 영상을 보고 퍼포먼스 차이가 어떠냐, 퍼포먼스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축구와 어떤 축구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제 경우에는 축구와는 사실 성능의 차이가 없고. 축구와의 성능의 차이가 결국에는 성능의 차이라는 것은 실력의 차이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축구화는 없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은 실력이고 축구화는 이제 보조적 수단이다 늘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축구화라는 것은 축구를 할 때 신는 신발인데 축구를 할 때 신는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 축구 선수의 능력의 치가 달라진다. 하는 주장을 펼치려고 그러면 그러한 주장은 사실 입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증을 하기가 힘든 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퍼포먼스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결과값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이 무슨 퍼포먼스를 말하는 거냐 하고 제가 물으니까 뭐 유튜버가 이런 내용을 했다. 이 유튜브도 되게 굉장히 축구화를 심도 있게 리뷰한 유튜버다.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이제 좀 링크를 한번 누가 그러냐 했더니 링크를 걸어주는데 그게 무슨 약사 뭐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DS Lite Pro를 제목이 한 달 사용 후기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내용 전체를 보지는 않았고 대강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봤더니 그게 되게 편하다는 거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편하게 신을 수 있는데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제 레이더에 걸린 거죠. 자 그러면 퍼포먼스 차이가 만약에 있다. 어떤 제품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어떤 제품은 퍼포먼스가 별로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리뷰어가 약사라는 무슨 리뷰어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퍼포먼스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퍼포먼스가 있다 없다를 그 본인은 어떤 뭘 기준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어봤는데 와 이게 훨씬 더 축구가 잘 되더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는 100m, 10m를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뭐 1.8초가 나왔는데 갑자기 1.6초가 나오더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신고 슈팅을 때렸는데 다른 축구에 비해서 슈팅의 공의 속도가 보통 때 뭐 어떤 공으로 슈팅을 때렸을 때 시속 80km 나오던 게 어떤 다른 신발을 신고 찼는데 그 신발은 뭐 시속 100km가 나오더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 뭐 그거 아니라 그러면 90분 동안 뛰었는데 체력 소모가 똑같이 계속 달리기를 했는데 체력 소모가 엄청 뭐 줄어들더라든지 아니면 같은 거리를 뛰었는데 속도가 줄어들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의 퍼포먼스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뭐가 뭐보다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든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든지 하려고 그러면 근데 가죽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가죽은 아니죠. DS 라이트가 완전 가죽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하이브리드 제품 천연 가죽이 섞여 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나 이런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카본이 들어가 있거나 여기 네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니면, 뭐죠? X 같은 제품이나, 아디다스, 앞쪽에 카본형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DS 라이트는 퍼포먼스가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냥 편하기 때문에.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그럼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퍼포먼스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으니까 느낌상으로 그렇다는 건데, 제가 추측해보건대 그런 퍼포먼스 차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뭐냐면, 어퍼가 좀 느슨하거냐, 발볼이 넓어가지고 본인한테 예를 들면 이런 가죽 제품이나 일본 계열의 축구화를 신었을 때 라스트 차이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약간 느슨하게 느껴졌거나, 아니면 신발의 무게감이 살짝 더 있게 느껴졌거나,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아웃솔의 이 전체적인 그 강성, 이 탄성들이 좀 저하되거나, 그럴 경우에 아마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실험이라는 게, 그런 그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하는 실험이라는 대부분이 사실은 과학적 실험이 되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동일한 조건을 해서 동일한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이상의 종류의 축구화를 비교를 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제품인데 서로 아웃솔을 달리하거나 아웃솔 플레이트를 달리하거나 구조가 똑같을 때, 그런 것들을 개인이 실험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주장 자체가 어떤 객관성, 객관적 자료나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퍼포먼스라는 영어 단어, 뭐 다 아시죠? 영어를 뭐 다 요즘 다 잘 하시니까. 보통 이제 번역을 하면, 축구에서는 일반적인 뭐 영어 사전의 의미로 보면 성과라든지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결과? 뭐라 그러죠?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축구에서 그 퍼포먼스를 그 선수의 뭐라 그럴까? 활동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일종의 능력, 자질 이런 것과 아마,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결과치를 갖는 거니까, 이루어낸 결과라는 뜻이잖아요, 성과라는 게.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난다고 하려 그러면 그때는 수치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서, 이 축구화 두 제품의 퍼포먼스가 어느 쪽이 더 좋냐?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웃솔은 비슷해요. 만약에 이게 FG여 가지고 여기에 이런 스터드, PU 스터드가, 이 구멍이 없는 일반 스터드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쉐브론 스터드가 들어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 아니면 비교를, 카르보가 들어가 있나요, 이게? 카본이 들어가 있나? 미즈노 MD와, 그 다음에 이 아식스 이 두 제품은, 이거는 뭐 전형적인 플라스틱 어퍼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인조가죽이에요. 같은 인조가죽인데, 이거는 느낌이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결정적 차이는 두 가지 다 똑같이 인조가죽이지만, 이쪽은 어쨌든 간에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어서 라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전족부를 모아주는 느낌도 다르고. 근데 똑같이 FG 스타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제품 사이에 퍼포먼스가 동일할까요? 여기 있는 제품은 풀 캥거루 천연 가죽입니다. 이 일본 푸마 제품과 그 다음에 이 아식스 일본 제품은 퍼포먼스가 어느 쪽이 좋을까요? 신형이 더 좋을까요? 구형이 더 좋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퍼포먼스가.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요소가 어퍼의 소재이냐, 아니면 신발의 무게냐, 아니면 아웃솔의 구조냐. 만약에 이 제품을 인조구장에 갖고 들어가서 신었을 때 퍼포먼스와, 인조구장 전용 스터드를 갖고 있는 인조가죽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 퍼포먼스 차이는 그러면 어떤 쪽이 좋을 것이냐. 그 다음에 같은 인조가죽 신발이지만
니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신는 것과 이렇게 그 다음에 필름 PU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런 식의 인조 가죽과 이 세 가지 제품에 동일한 아웃솔 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에 아웃솔의 소재가 같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제품은 같은 인조 가죽인데 니트냐 우븐이냐 아니면 일반 인조 가죽이냐 결국엔 다 플라스틱 인조 가죽이죠. 그럼 이 세 가지 제품은 퍼포먼스가 동일하게 나오냐 아니면 퍼포먼스가 서로 다르게 나올 것이냐.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퍼포먼스가 가장 높게 나오는 건 어떤 것이냐. 답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 제품과 이 제품이 동일한 인조 가죽이고 이 제품과 이 제품이 동일한 인조 가죽이에요. 제가 말하는 동일하다고 하는 거는 물질적 성분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똑같이 이쪽은 FG타입이고 이거는 AG용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퍼포먼스가 뛰어나냐. 그럼 이걸로 비교해볼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스피드 사일로 두 가지 다 가볍고 뭐 스피드 사일로 맞나요? 그런 사일로 잘 구분을 못해서 이거는 AG고 대신에 이거는 나이키의 대표적인 스터드 즉 스피드 모델이고 이건 미즈노 알파라는 제품인데 M대예요. AG가 아니라. 그러면 이쪽이 더 퍼포먼스가 뛰어날까요? 네, 단순하게 퍼포먼스가 어떤 제품에 비해서 뛰어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 지금처럼 굉장히 복잡한 그 예시들을 만들 수 있어요. 보면 우리가 퍼포먼스라 그러면 뭐 성과 결과가 측정한 경우의 값에 해당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동사 퍼폼이라고 하면 뭔가를 수행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뭐 행하다 수행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러면 내가 축구화를 신었을 때 분명히 그런 거는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신으면 축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신으면 축구가 되게 잘 돼요. 이걸 신으면 축구가 되게 잘 된 것뿐만 아니라 발의 피로도도 엄청 적어요. 근데 이거를 신는 것과 이거를 신었을 때 거의 비슷해요. 느낌이. 그리고 거의 비슷한 볼 컨트롤성이라든지 터치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내가 축구를 할 때 어떤 신발을 신으면 축구가 잘 되고 어떤 신발을 신으면 축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 신발을 처음 신었는데 발의 뒤꿈치가 막 가지고 엄청 아파요. 그리고 여기도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너무 아파. 이게 퍼포먼스 축구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수가 없고 아픈데 발이. 근데 이거를 신었더니 발이 겁나 편해요. 축구가 엄청 잘 돼.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퍼포먼스 축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퍼폼, 뭐 어떤 동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치,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과를 내는데 어떤 쪽이 더 좋으냐?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런 어퍼의 소재? 아니면 아웃솔의 소재? 아니면 쉔크의 강성? 아니면 전족부의 강성? 아니면 카본 탑재 유무? 아니면 에어의 탑재 유무? 아니면 에이지 스터드냐? 아니면 그냥 일반 그 PU 스터드냐? 듀얼 덴스티? 아니면 통창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 어떤 식으로 축구화 리뷰를 해갖고 왔고 그 축구화 리뷰를 어떤 식으로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축구화 선택할 때 참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또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장인은 뭐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장인들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도구에 되게 민감해서 도구를 잘 안 바꾸죠. 보통은 자기가 늘 쓰던 도구를 쓰게 마련이고 왜냐하면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기계 성격을 제일 잘 아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감각의 영역상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치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안 가리지만 그 도구의 가격차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떤 도구를 오래 쓰면서 익숙해 있냐 하는 게 결국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이걸 신고 100m를 뛰거나 아니면 10m를 뛰거나 스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신고 10m를 뛰거나 5m를 뛰거나 서로 경쟁을 한다 이거죠. 아니면 심지어 TF를 가지고 이걸 경쟁을 한다고 치자고요. 이런 TF를 가지고 제 경우에 비추어서 이 두 제품 중에서 뭐 어떤 쪽의 퍼포먼스가 더 좋냐? 이거는 30만원짜리고 이거는 10만원짜리예요.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신발이라고요. 그럼 어떤 쪽의 퍼포먼스가 좋냐? 제 경우에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발바닥에 이 공구창들이 인조 잔디 구장에서 그 발바닥으로 공을 다루고 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게 이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거예요. 심지어 발도 엄청 편해요. 미드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은. 그럼 달리기를 스프린트를 할때 그러면 이거 스터드가 있고 카본이 들어가 있는 이게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냐?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이두 개를 신고 50m, 100m를 뛰었을 때 발에 전달되는 느낌, 발이 그라운드를 박차는 느낌상에서는 이게 더 뛰어날 거예요. 더 단단하게 그라운드를 잡아주고 높은 그립을 유지하면서 그라운드를 박차고 나가게 해준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 마라토너가 100m를 뛰는 게 아니라 42km, 42km면 42,000m인가요? 4,200m. 42,000m죠. 42,000m를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카본이 들어가 있는 탄성을 이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기록 차이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분 내 60초 내? 그 60초 내 기록이라 그러면 그 60초를 42,000m 구간으로 나누면 1m당 몇 초 차이가 날것 같아요? 퍼포먼스에서. 근데 42,000m가 아니라 10m를 차이를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과 이것의 스피드상에서 아니면 90분간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 퍼포먼스 차이가 얼마나 날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축구화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 같은 게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한국 리뷰를 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예산을 써서 내가 축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신발을 사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축구화들이 많은데, 뭐가 제일 좋냐? 한세 가지만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제가 추천해달라 그러면 저는 뭐, 가죽 제품들 다 추천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 추천에, 네가 하는 제품이 뭐냐? 그러면 뭐, 아들나라 좋다라든지, 뭐, 야스다 리가레스트가 좋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스레다 T7이 좋다라든지, 뭐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끝내준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고개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대개는 못 들어본 축구화거나 국내 살수 없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국내 살수 있는 것 중에 뭐냐? 그럼 제가 국내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입을 하긴 하지만 구입을 하고 이것들이 뭐 딱히 뭐 엄청나게 안 좋다 하는 제품들은 뭐 극소수고. 되게 제가 선호하지 않는 핏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주로 안 쓰거든. 이런 걸 사놓고도. 그냥 이런 거는 수집용,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늘 쓰는 것들은, 그럼 뭐냐? 제가 신어봤을 때제 발과 신발 사이에 이격이 제일 없어서 발에 불편함이 없이 딱 맞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라 이거예요. 그 어퍼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 어퍼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에 인조잔디에서 신을 수 있는 아웃솔을 선택을 하는 거죠. T7이 나온다 그러면 T7의 오리지널 모델이 있고 그거의 MG 버전이 있잖아요. 그 T7에 갖고 있는 기본 어퍼라든지 이런 것들 라스트의 구조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핏에 대해서 이 핏이 굉장히 좋구나. 그러면 그 핏을 선호를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운동하는 구장의 환경이 천연잔디면 그냥 T7을 사는 거고 인조잔디나 이런 데면 내가 M7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제품을 신어서 내가 왜 그럼 선호를 하느냐? 발과 신발의 일체감과 이격이 없다는 거.
그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볼 컨택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치라든지 슈팅이라든지 패스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볼과의 컨택에 있어서의 감각의 정확성, 다시 말하면 일정한 부분에 늘 맞도록 해주고 그 느낌이 왔을 때 내가 가장 정확한 컨트롤이 된다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인사이드 킥이든 컨트롤이든 그런 것들이 발끝의 감이라든지 그거를 가장 잘 구현해준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축구화들이 예를 들면 이런저런 제품들을 신으면 우리는 다른 소재와 다른 구조 아웃솔의 구조가 다르다든지 아웃솔의 소재가 다르다든지 아웃솔의 형태가 다르다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 축구화와 이 축구화와 이런 축구화들이나 이런 TF를 신으면 모든 신발들은 각각 발에 전달되는 느낌이 전혀 달라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잘 맞느냐 하는 거를 이제 고른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이 뭐고 그러한 발에 가장 편한 구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가 뭐고 어떤 종류의 어퍼가 그걸 잘 구현해내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찾아보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축구화 자체가 퍼포먼스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주느냐 하면 노. 퍼포먼스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실력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능력의 차, 퍼포먼스 차이는 안 만들어주지만 어떤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네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 그거를 절 더 잘 구현해주는 신발이 있냐? 오케이, 그거는 있다.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신발을 신었을 때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차. 난 측면에서 보면 퍼포먼스 차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퍼포먼스 다시 말하면 더 빠르게 순발력을 더 빠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점프를 더 많이 해주게 하든지 더 빠르게 뛰게 할 수 있다든지 더 강한 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종류의 퍼포먼스 차이를 축구화가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제품을 신었을 때 똑같은 인조구장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어떤 쪽의 퍼포먼스가 더 좋게 느껴지느냐? 그러면 제 경우에 이 두 개를 신었다고 해서 인조구장이라고 하면 이걸 두 개를 신어서 그라운드를 탁탁 차던 듯한 느낌은 이게 더 좋은데 대신에 그랬을 경우에 발이 아프고 발목에 피로가 쌓이는데 10분 뛰는 거면 이게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90분 뛰는 경우에 그 피로가 누적이 되고 발이 아프면 이게 초기에는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퍼포먼스의 감소를 갖고 온다 이거예요. 반면 이거는 팍팍팍 치게 하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30분을 뛰든 40분을 뛰든 이것보다 훨씬 발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의 저하 없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쪽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을 활용한 인조구장에서 내가 공을 차는데 발바닥을 나는 활용하는 플레이를 많이 한다. 그러면 발바닥으로 컨트롤을 하거나 스토핑을 하거나 볼을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걸 할 때 이쪽처럼 고무가 작고 그래서 공의 접촉면이 넓은 경우와 공의 접촉면이 작은 경우에 어느 쪽이 퍼포먼스가 좋냐 이거예요. 어느 쪽이? 당연히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라이크 면적이 넓은 것들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근데 두 스터드를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이것과 이것 중에서 바닥을 활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냐, 심지어 그라운드에서 어느 쪽이 더 접지력이 뛰어나느냐, 이게 더 뛰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많은 경우에 이 TF를 신고도 왜 부상을 당하느냐, TF에 이 고무로 이렇게 낮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의외로 이 고무와 인조잔디 사이의 그립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바짝 말라있는 인조잔디에서 이런 TF를 신고 미끄러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과그립이 생겨서 발이 툭툭툭툭 꺾이거나 중간에 박히는 경우들이 생기지.
그러니까 그 이 축구화를 가지고 내가 롱킥을 원래 20m밖에 못 차는데 30m 차게 해줄 수 있는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슈팅을 감아 차는데 감아 차는 속도를 공의 속도가 내가 슈팅 감아 찼을 때 20m 거리에서 최대 시속이 예를 들면 75km가 나오는데 그거를 100km로 만들어 주거나, 그 다음에 20m 스프린트를 하는데 20m를 내가 2.8초를 껐는데 원래 이 TF를 신으면 그거를 진짜로 유의미한 2.8초가 아니라 2.3초나 2.4초에서 0.5초를 줄여주거나 0.24초를 줄여주거나 하는 경우에 신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샤인 볼트가 있는데 우샤인 볼트가 푸마를 신고 세계기록을 수립했어요. 그럼 우샤인 볼트의 세계기록을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으면 달성 못하느냐? 그게 0.04초, 0.5초 차이를 만들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차이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바보가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겠냐고요. 축구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것보다 월등히 퍼포먼스가 좋다. 이거를 예를 들면 인조구장, 4세대 이상 인조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스터드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구장이 아니라고 하면 오른쪽이 퍼포먼스가 뛰어나겠어요. 1세대, 2세대다 그러면 이쪽이 뛰어나겠죠. 이 제품과 이 제품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이것도 뭐 네이마르 같은 애들은 예전에 이런 제품들을 천연잔디에서 신었었으니까. 이거는 카본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강성이 강해요. 딱딱하고. 그럼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천연잔디 구장 갖고 가면 이게 압도적으로 퍼포먼스가 뛰어난 거 더 좋을 것이냐? 과연. 축구화는 늘 말씀드린 보조적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 이상의 뭐를 발휘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신발을 신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개념을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더 잘 발현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동의할 수 있어요. 내가 매일 겪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발을 이것저것 테스트를 뭐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아 이거는 도저히 못 신겠네 하는 게 있고 어떤 신발은 괜찮은데 물집이 생겨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다는 것도 있고 어떤 신발은 길들이지도 않고 바로 신었는데 발에 딱 맞아가도 와 정말 좋다 하는 신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표현한 것들 아 이거 아픈데 아니면 와 이거 좀 불편한데 와 이거 끝내준다 다 뭐겠어요. 내가 발로 느끼는 감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감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수치로 변환시켜서 퍼포먼스의 실질적 차를로 변환시켜서 보여드릴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감각의 영역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감각의 영역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어퍼의 소재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어퍼를 사용하더라도 그 어퍼가 내 발과 잘 맞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그 계약 선수들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나 미즈노나 계약 선수들이 커스터마이징 신발을 공급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발이 잘 안 맞으면 발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발에 가장 잘 맞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원래 갖고 있던 실력들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메시가 이렇게 신발 사이즈를 본인과 다르게 뭐 한 10cm 크게 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엄청 뻣뻣하게 신고 그러면 메시의 실력이 갑자기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늘어나 당연히 늘어나지도 않겠죠. 불편한 걸 신었으니까. 그럼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느냐? 메시 스스로 느끼기에 불편하다고 느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정 정도에서는 원래 자기가 하던 컨트롤, 드리블 이런 것들이 본인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불편하다고 느낀 요소들이 있을 거라 이거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축구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퍼포먼스의 실질적 개념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으면, 이거를 신었을 때 내가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맞는데, 그래서 그게 퍼포먼스 차이다.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행위의 차이에 결과물 차이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퍼포먼스 차이가 맞아요. 근데 이 신발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피지컬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거나 그 신발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얻는 수치가 유의미한 피지컬 차이, 피지컬의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어주진 않는다 이거예요. 더 빠르게, 더 빨리, 뭐, 예를 들면, 스피드를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점프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막 슈팅을 대포처럼 만들어주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늘, 그래서 제가 늘 리뷰하거나 뭐 아니면 그 질문 같은 거,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늘 똑같이 나간 다음에, 본인 발에 잘 맞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제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신발을 사라. 이런 제품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쉔크도 별로 강하지도 않고, 그 다음 여기에 고무창도 굉장히 올드한 고무창이고, 심지어 여기 다 스티칭으로 해놓고, 가죽에도 무슨 일체의 홀드를 위한 장식도 없고, 앞쪽에 스티칭도 없고, 심지어. 캥거루 가죽도 하고 소가죽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신발은 완전히 퍼포먼스가 제로야 돼요. 이런 제품들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신발의 여러 요소, 소재적 요소의 차원에서 볼 때 이거에 비하면 한 50년, 60년 뒤처진 신발이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퍼포먼스 차이가? 제 경우에는 이걸 신는 게 이걸 신는 것보다 훨씬 더 축구가 편하게 더 잘 돼요. 제 경우에는. 바로 그런 점이라 이거예요. 어떤 신발이 내 발에 잘 맞고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신발들. 결국 그런 신발들의 그 선수, 그 개인들의 퍼포먼스를 결정한다.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카본을 썼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고, 니트를 썼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고, 필름을 썼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향상되고,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카본을 썼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고, AG가 아니라 FG이기 때문에 AG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진지하게 그런 축구가 나왔어야죠. 다른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축구화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왜 그걸 안 신겠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그 신발을 신겠죠. 본인의 경기력을 위해서. 근데 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여기 나이키가 지금 호날두를 후원을 해주고 은바페를 후원해주고 있잖아요. 메시는 아디다스가 후원을 받아요. 보면. 근데 만약에 메시에게 나이키를 신 아디다스랑 똑같은 가격을 후원을 해줄 테니까 나이키를 신어라. 그러면 이제 메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똑같은 신발이에요. 그죠? 똑같은 금액이고. 그럼 굳이 내가 뭐 나이키를 왜 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키가 돈을 두 배를 줄게. 아디다스에. 네가 1년에 2천억 받는다는데 우리 4천억 줄게. 나이키 신을래? 그럼 신겠죠? 보면. 그 퍼포먼스를 그러면 달라지느냐, 엄청 향상이 되느냐, 나이키를 신었다 그래서. 아니면 오히려 좀 떨어질 것이냐. 사실은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축구화는. 내가 뭘 신느냐 하는 거는 누가 돈을 얼마나 주느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지. 나이키가, 아디다스가 나이키보다 더 좋기 때문에 메시가 나이키를 신는 게 아니고, 호날두가 나이키 축구화가 아디다스보다 더 좋기 때문에 나이키 신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원래 계약을 했고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신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그럼 계약을 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들은 어떠냐?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은 어떠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런저런 축구화를 오랫동안 만들고 유명한 브랜드들이니까 그 축구화들이 나오니까 가서 신어보죠. 신어봤을 때 발이 엄청 불편하다. 신겠어요? 안 신겠죠. 근데 이거를 신어봤는데, 베이퍼를 신어봤는데 엄청 편해요. 그럼 구입하겠죠. 미주노 매장 가서 이거를 신었는데, 와, 너무 발이 잘 맞아. 진짜 맨발 같은 느낌에. 아웃솔도 단단하다고 느껴요. 굉장히 안정되구나. 그럼 사겠죠. 이거 신고 있던 애가 이걸 딱 신었는데, 민주 가죽이긴 한데, 뭔가 라스트도 느슨하고 별로다. 안 신겠죠. 근데 어떤 선수는 이거를 신다가 계속 물집 잡히고, 앞쪽도 너무 타이트하고, 발등도 하고, 스터드도 부러져 나가서 불편해. 근데 누가 이거를 줘서, 일본 축구화를 줘서 딱 신었는데 완전 편해. 스터드도 안 부러지고. 굉장히 견고하고 내구성도 잘 버텨둔다. 그러면 이 선수의 퍼포먼스 차이는 어디서 차이가 나겠어요? 발의 편함 정도의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늘 아픈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면 어차피 축구에 더잘 전념이 되겠죠. 계속 물집이 생겨서 아픈데 전념이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 저희 구독자 모임을 할때 천원잔디구장에서 신기 위해서 작년에 신었던 T6를 거의 한 7, 800개월 만에 다시 인조구장에 갖고 나와서 신었는데, 신자마자 한 5분, 10분 만에 물집에 징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뒤꿈치에. 바로 벗었죠. 다음날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다시 그냥, 뭐지, 야스다를 갈아 신었다 이거예요. 근데 야스다를 신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T6를 신고 플레이를 하는 동안은 계속 여기가 아프니까, 물집이 잡힐 것 같고.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급방향 전환을 하거나 급몸충을 하게 되면, 발의 물집이 이제 오리지널로 크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동작을 안 하게 되고, 그런 동작을 주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온전한,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온전한 플레이를 발현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벗고 TF를 신거나 야스다 신었을 때, 그런 점이 싹 없이 원래 내가 하던 플레이를 그대로 할수 있다. 축구하는 분명히 그런 차이를 만들어주긴 해요. 근데 내가 야스다를 신었기 때문에 T6보다 더 저기 스피드가 더 빨라졌고 더 강한 킥을 보낼 수 있었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실력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너무 축구화를 구입하실 때 내가 축구화를 하나 사는데 진짜 좋은 신발, 내가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발을 사고 싶다. 그러면 신발의 무게, 어퍼의 소재, 브랜드, 뭐 그런 거 사실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염두에 둘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매장 가서 신어보고 길이가 딱 맞출 수도 있고 발볼도 편하게 맞출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주로 하는 구장이 인조구장이면 그런 인조구장에 적합한 스터드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뷰어들이 뭐 어떤 신발, 이거는 퍼포먼스가 있는 퍼포먼스를 좋게 해주는 신발이고, 이거는 퍼포먼스가 없는 그냥 편한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 축구하는 그런 거 없어요. 네. 퍼포먼스화가 따로 있고 그냥 안정감 높은 편안한 축구화가 따로 있고 이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런 제품들도 본인의 발에 잘 맞으면 얼마든지 편한 축구화가 될수 있고, 동시에 퍼포먼스 축구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축구화를 신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축구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런 제품들보다도 더 높은 퍼포먼스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발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고 하는 그런 축구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의 소재가 어떻다, 쉔크 강성이 어떻다, 아웃솔의 구조가 생긴 모양이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어퍼가 니트다, 아니면 천연 캥거루다, 아니면 소가죽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퍼포먼스 차이를 얘기는 하지 마시라. 내구성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신발의 그 디자인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심미적으로 어떤 게더 예쁘다, 그런 것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매우 부차적 요소라 이거죠. 본질적 요소는 뭐냐? 결국엔 신발이 발에 잘 맞고 편해야 된다. 그거 이상의 축구화 선택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스피드가 있고, 터치형 축구화가 있고, 뭐, 있는데, 어떤 축구 선수가 터치 나쁘고, 퍼포먼스 좋은 걸 찾을 것이며,
어떤 축구 선수가 스피드는 좋은데 터치가 형편없는 축구화를 신겼어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런 구분을 하는 자체가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상품 판매 전략의 일환인 것뿐인 거지. 마케팅 전략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구체적 수치로 각 제품의 특성을 비교해서 우열을 점하는 거, 결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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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제품의 소재나 브랜드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